안녕하십니까. 돈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구시 남구 봉덕동에 있는 다가구주택 소개해드리려고 현장에 나와있고요. 바로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우선 주변 환경부터 지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건물에서 영대병원역까지는 직선거리로 470m에 위치하고 있고요. 영대병원 쪽은 영대병원과 영남이공대 그리고 대구 불교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에서 남서쪽 방향 예전 미국무대 헬기장 부지에는 또 대구 대표 도서관이 아주 크게 공사 한창 진행 중이고요. 2024년 3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구 대표 도서관이 들어서면은 이곳은 또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많이 거주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바로 또 오늘 건물에서 북쪽으로는 앞서 다른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군부대 활주로를 또 교통량이 많은 관계로 미군부대 활주로 쪽에 또 도로 공사를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역시 마찬가지로 도로가 완공이 되면은 집값 반등은 한 번 더 있을 곳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에서 남동쪽 방향에는 또 봉덕 막길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 수요가 많은 동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코너를 접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동쪽으로 12m 그리고 남쪽으로 6m, 12m, 6m 코너를 접하고 있는 매물이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코너를 접하고 있다 보니까 양면 대리석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12m 쪽에는 또 통창을 사용해서 시야성 또한 좋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여기에서 약 80m 바로 정면에는 대로변이죠. 봉덕로 왕복 6차선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영대병원역 가는 방향, 그리고 우측으로 가면은 남구청 내거리가 있는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무엇보다 12m 도로, 그러니까 골목길 중에서도 가장 넓은 12m 메인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계속해서 지가가 우상향을 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전면과 측면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차장 부분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은 남쪽이죠. 남쪽 골목길 쪽으로 보시면은 전면이 카메라에 다 안 담길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주차가 이렇게 왼쪽 편으로 4대, 그리고 우측 편으로 4대, 이렇게 해서 전체 8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장 왼쪽에서도 진입할 수 있는 현관문이 낮아 있고요. 지금처럼 바로 또 정면에 현관문이 낮아 있고, 맞은편에 현관문이 하나 있고, 여기에 또 하나 있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용이하게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후면부 쪽에는 적벽도를 사용해서 앞으로 관리할 것은 크게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관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현관에 들어서면 보시는 것처럼 현관 공간이 이렇게 넓게 빠져 있습니다. 정면 계단실 밑으로는 수납 공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층부터 4층까지 전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벽면 쪽에는 아이보리 색상의 타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남쪽, 그러니까 남쪽에는 창호를 이렇게 매두고 있어서 복도실 또한 굉장히 이렇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에는 전체 원룸 두 가구, 그리고 투룸 두 가구, 이렇게 네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층 역시 마찬가지로 2층과 동일합니다. 원룸 두 가구에 투룸 네 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오늘 건물은 연식이 조금 되었어요. 연식이 조금 되었지만은 지금 관리 상태 그리고 청소 상태가 아주 양호하게 이렇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실 없이 만실로 운영 중에 있어서 공실은 못 비춰드리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4층입니다. 4층에는 우측편으로 한 가구, 정면에 한 가구, 왼쪽편으로 한 가구, 이렇게 주인세대하고 원룸 하나, 그리고 투룸 하나, 이렇게 세 가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4층으로 와서 주변 환경과 매매 상세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옥상에 올랐고요. 옥상 바닥은 방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방수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은 지금 현재 누수가 없다는 말과 동일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남쪽으로 보시면은 대구 앞산이 위치하고 있고요. 앞산 바로 밑에는 또 대구 어디든 갈 수 있는 앞산 순환도로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남쪽으로 약 100m 앞에 활주로, 미군부대 활주로 교통 양이 많은 관계로 지금 한창 공사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영상을 확대해서 제가 잠깐 비춰드리자면 바로 서쪽으로 약 여기에서 400m에는 직선거리로 400m에는 보시는 것처럼 불상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저기가
대구 불교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불교대학 바로 우측이 영대병원역이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해서 지하철도 용이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동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은 원룸 5가구에 토룸 5가구, 주인세대 1가구로 전체 1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31.5제곱미터, 구단위로 70평, 건물 연면적 381.12제곱미터, 구단위로 115평, 사용승인 2005년 1월 18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낱말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최초 9억에 내놓은 물건입니다. 하지만 주인분의 사정으로 8천만원 지금 현재 내려서 8억 2천에 나와 있고요. 융자 1억 4천 쓰고 계십니다. 융자의 부담 없이 인수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증금은 주인세대까지 세를 넣었을 경우에 1억 800, 인수금에 5억 7,200, 월 수입 342만원에 은행이자 70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 순수입이 272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6% 금리를 6% 책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본금 대비 수익률이 아주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보다 오늘 건물은 12m, 6m 코너를 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골목길에서 가장 메인 도로 12m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가는 계속해서 우상향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구시 남구 봉독동에 있는 다가구 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